문제점이 전부 다 수열인 거야. 아니 넓이를 구하셨으니까 넓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내 생각에는 얘 구해서 집어넣고 계산하기가 답일 것 같은데. 그럼 넓이를 구하는 방법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X축으로 일자리가 있고요. 사랑합니다. Y과 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수정하겠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2X다. 그래서 둘러싸인 잠깐만 뭐가 하나 빠졌다. X 플레이 X M 플러스 1 얘가 M 플러스 1자. 그래서 이만큼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갖고 와라 이 문제 아닌가? 그러면 무슨 사각형이야? 이게 무슨 사각형이야? 얘하고 얘하고 평행할 거 아니야. 이건 뭐라고 해? 사다리꼴. 넓어뜨리고 하는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의 반 이렇게 구하지 않나? 나 이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얘도 구할 수 있을 거야. 높이야 어려운 얘기 아니고 높이 아니지 M 지금. 그러니까 여기 값을 찾아보면 얘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이 점은 1이니까 1, 2고 그 다음에 이 점이라고 하는 건 x가 1일 때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y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이 점의 좌표가 n 플러스 1, 하고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런데 이 길이 구하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빼면 돼.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3배 n 플러스 1 아니가 3m 플러스 3 and 이 길이는 이렇게 빼면 되지. 3 을 더해서 곱하기 높이 높이가 n에 n 그리고 반 이게 s의 값이에요. 그리고 집어넣으면 아마도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분분수 같은데? 맞죠? 뭔 말인지? 또 계산해서 답인 거니까. 아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거의 이래. 그러면 무한급수 A 1수업 인피니트까지 30이니까 이거 집어넣으면서 얘가 60 돼버리겠네. 그치? 분자가 60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뺄까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가 N 곱하기 3N 플러스 6인가? 3도 뺄까 앞으로? 그럼 20 그럼 N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20 따로 빼놓고 리미트를 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그마 k 코 1서부터 n까지 가서 얘를 갖다 찢어야지. 1 오브 k 마이너스 1 오브 k 플러스 2가 될 텐데 근데 통으로 분자 2가 생기거든. 근데 얘는 2가 없어. 그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볼래? 2분의 1 곱해야 돼. 얘가 2분의 1 곱하면 얘는 10으로 나뉘겠지. 맞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 계산이야 많이 해보겠다. 그래서 10 리미트 n이 무한히 갑니다 쓰고 쭉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진행을 해도 하다 보면 맨 마지막 쪽에 가서 n 집어넣을 텐데 그럼 이게 m분의 1 마이너스 1 오브 n 플러스 2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값이 m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지워지는 게 건너가다 지워지는 게 그럼 얘도 뒤에 거랑 지워져요. 그럼 앞에 얘하고 얘는 안 지워져. 지워질 게 없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거랑 지워질 거고 얘도 앞에 지워져. 얘도 없어지는데 얘 두 개 또 안 지워져. 그런데 리미트 시키면 둘 다 0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2분의 3 곱하기 10 이거 틀렸냐? 내가 잘못 썼니? 얘가 지워지면 아 그렇지 잘못 얘기했네. 말을 해. 얘가 지워질 거고 얘 두 개가 남겠지? 아무튼 얘 0으로 간다고. 그래서 얘가 2분의 3이고 곱하기 10 하면 답 얼마냐? 15? 맞다 되겠네. 뭐 보니까 이제 수열은 늘어나네. 보니까 얘 구하라는 게 아닌가?
선생님 얘가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으면 얘도 팔 수 있거든. n만 늘리면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세요. 이게 문제 같은데 얘가 따져보면 이게 무슨 소리래요? 등차선이 뭐죠? 일정하게 쭉 더해지는 수열. 총 몇 개 있어요? 숫자가 1부터 5까지 n 플러스 2개. 그러면 내가 간격 한 칸, 두 칸 세다 보면 이 전체는 몇 칸입니까? 두 칸이요? 열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총 n 플러스 2개 있다면 이 간격을 한 칸, 이게 공차잖아 이게 원래 두 칸 세다 보면 총 몇 칸이냐고 이 간격이 n 플러스 1칸. 그럼 5에서 1을 빼 그걸 n 플러스 5 나눠 그럼 차이지 않을까 이게? 아닌가? 그게 제 얘기지. 어려운 말이야? 너무 쓸데없는 공식에 맞들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했어. 그러니까 이게 n 플러스 1분의 4야. 아 그럼 뒤에 n 플러스 1이면 n 늘리면 되잖아. 그럼 n 플러스 2분의 4겠지. 또 집어넣어. 그럼 또다시 뭐야? 똑같은 필요법이지. 분모수. 맞나요? 얼마 안 됐잖아. 쟤 딱 보니까 적었네. 혹시요. 여기서 이걸 뺍니다. 야, 3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1이라는 값에서 3에 n승 플러스 1을 빼요. 그럼 1은 지워집니다, 얘. 그럼 이게 3에 n 플러스 1승에서 3에 n승을 빼는 일이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이 과정을 3을 앞으로 빼시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3에 n승을 묶어요. 그러면 3에서 1 뺀다 남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2 곱하기 3의 n승이래요. 그러면 혹시 여기가 2니까 2 만들어주고 2분의 1 부터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럼 이 과정이 2분의 1 만들어서 얘가 1 오버 3의 n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 오버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찢어줍니다. 통분해봐요. 얘랑 이거 곱해요. 이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빼면 그게구나. 내가 거꾸로 빼, 맞게 뺐지? 아 이거 똑같은 분모수 느낌. 그러니까 무한급수 1서부터 인피니트까지 3의 n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3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에서 3의 n승 계산해서 할 때 2 만들고 2분의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하자고 미리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다 2를 앞으로 빼놓고 리미팅 따로 찢을 거니까 n이 무한이라서 쓴 다음에 시그마 k고 1수업 되니까 다시 다 써. 이렇게 깨끗이 존말 때 그 다음 얘를 찢으면 1 오버 3의 k승 고쳐야 지문에 시그마 k로 바꿨으니까 얘가 3의 k 플러스 1승 플러스 1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럼 진행 방법이 똑같아. 2를 놓고 리미팅 놔두고 n이 무한히 갑니다 쓴 다음에 얘가 쭉 정리하면 시그마니까 1 집어 넣으면 3의 1승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3의 계산하지 마 2 집어 넣으면 3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3의 3승 플러스 이렇게 진행한다. 그럼 맨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나올까? 맨 마지막에 n 집어 넣으면 3의 n승 플러스 1에서 3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이렇게 남지 않을까? 그게 다 지워져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만 남을 거다. 그런데 n이 무한히 커지면 얘 계속 커지거든. 그럼 얘 0으로 간다. 따라서 이게 답이다. 더 8분 내리겠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 내려보니까 느낌이 이런데요. 얘가 첫 번째 아니에요? 얘가 두 번째 느낌이에요. 얘가 세 번째. 그럼 얘는 몇 번째일까요? n번째. 계속 더해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무한히 더해요. 무한급수라고 한다. 그럼 얘 표현을 우리는 시그마 n이고 1서부터 인피니트까지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n3승에다가 1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n제곱까지 요런 느낌을 써야 되는 여쭤볼래식을 쓰네요. 맞는 말인가? 그런데 이 값을 계산해보니까 수렴을 하더라. 수렴하더라.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는 어디로 갑니까? 이 문제. 아니 무한수가 수렴한데 그렇다면 얘만 끄집어내서 리미트 n을 무한히 갈 때 해서 계산을 시키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갔는데 그럼 얘가 리미트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n 마이너스 쓰고 얘가 n3승인데 요거 정리하면 시그마 그러니까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래. 맞죠? 근데 얘가 계산 3차에 3차거든요. 리미트 시키면 얘가 3분의 1, 얘는 1, 전체 3. 그럼 얘가 얼마로 가요? 3. 답 3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문제 해석이야. 항상. 얘가 수렴 안 된다. 뭔 생각해야 돼? 아, 아래 n승이 무슨 소리다? 등비 소리다. 초항이 r, r제곱, r3승 이런 거 아닌가? 등비수를 무한히 더하래. 이러면 뭐라고 해? 무한 등비 급수라고 해. 너 입 안 벌려? 이걸 무한 등비 급수라고 해. 근데 무한 등비 급수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배웠던 기본 논법이 있어, 이렇게. 아니, 이 의미는 무한히 더하는데 이게 의미 자체가 이런 거다. 따져보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이다. 초항이 r이지?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무한히 더해라. 이게 문제거든. 근데 얘 계산법 어떻게 한다 우리가? sn을 먼저 구해놓고 리미트를 붙인다. 무한급수에 들어가는 건. 맞니?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해놓고 r에 n승까지 더한 다음에 그치? 얘가 sn이거든. 더한 다음에 얘가 뭐 붙여라? 리미트 붙여라. 이렇게 산수를 하겠대 우리 논법이. 근데 이게 등비수 할 꼴인데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초항이 r이고 공비도 r이야. 맞지?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돼 이 값이? r-1분의 초항 r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산수를 하는데 이게 sn이래. 단! 얘는 언제? r이 1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r이 1일 때는 따로 풀어야 되는데 r이 1이면 이게 전부 다 1이야. 다 1이라고. 그럼 이 값 얼마겠어? n. n이겠지, n.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r이 1이야. 중요한 건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그죠? 얘 커지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온다. 문제는 여기에서 얘가 문제인 거. r의 n승이라고 하는 게 리미트 적용을 받으면 r 값에 따라 달라지더라 해서 쪼개야 돼. 자, r이 1보다 커. 그게 계속 커져. 딴 데는 n이 없어요. 그럼 리미트 적용을 하다 안 받는다고. 리미트는 n만 신경 쓴다. 그러니까 원래는 r을 n번 곱하세요인데 n이 무한히 커지니까 r을 무한히 곱하자가 되는데 아, 그럼 r이 만약에 1보다 크면 계속 커질 거 아니냐. 아, 수렴 안 한다. r이 일단 여기 있는 거니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이 값은 0으로 간다. 그치? 그래서 나온 답이 얼마다? 1-r분의 1이다. 결과가 언제 수렴한다?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수렴한다. 그래서 얘만 수렴을 한다. 이 결과치로. 그러니 요만큼 정도는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요게 지나지 않으면 논리. 그러면 얘를 읽으면서 아, 얘 수렴해. 말은 이 범위에 있다는 얘긴가 보다 까지가 끝이야. 요건 니들 머릿속에 생각이고. 아, 알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구나.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다음 문제도 수렴하는 거 찾아라. 이게 문제야. 근데 여기에 논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런 거야. 공비값이 얼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해. 지금 논리가. 맞지? 그럼 얘 공부 얼만데? 총 얼마야? 알제곱.
공비가 얼만데? R. 그럼 이번에 있잖아. 어, 수능은 내가 할 수 있네. 그냥 못 맞다. 총 얼마야? R제곱. 공비 얼마야? R제곱. R이 이렇다면 얘 공비가 R제곱인데 네가 또 이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라고. 이런 R에 대해서.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아요. 얘는 공비가 얼만데요? 이게 공비지. 2분의 1-2R. 이게 공비야. R이 이렇다면 이 공비도 이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라고. 되냐 안되냐? 안돼. 뭐? 예를 들어봐. R이 만약에 2분의 1이면 되지. 이런 거. R이 2분의 1이면 되지. 그치?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거 1 돼버려. 안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속에 있다 얘기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런 거? 틀렸다. 답기형이야. 이렇게 푸는 거. 해석의 문제일 것 같아 이거 지금. 자, 어떤 수열일 때요. 모릅니다. 그냥 A는 수열일 때 초항은 1을 해. 그런데 AN 플러스 1 값은 저값 사이를 만족하는 문제 해석 잘 해야 돼. AN 플러스 1번째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를 만족해 하는 자연수 K가 몇 개 있냐를 세봐라. 이게 문제 의도래. 말 이해했나? 그럼 내가 A2를 구하고 싶으면 N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A2를 이렇게 따라서 해봐. 느낌이 안 오는 섬에 N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1을 넣어야 돼. 1. 그래 A2가 나오지. 그럼 나 A2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K분의 A1은 그치? 크다 얼마보다 4분의 1보다 작다 1보다 를 만족하는 K값 찾아라. 몇 개냐 자연수. 그런데 얘가 1이래. K 뭐뭐 있어? 2, 3, 두 개 있어. 아, 이거 두 개 있구나. K값 2, 3. 그럼 얘는 두 개라고 쓰겠다. 문제 해석이야, 완전 이거.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A3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네가 얼마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가 1을 집어넣어봐. 그럼 5분의 1. 크다. K분의 A2. 작다. 2분의 그런데 얘가 2래. 그러니까 얘가 걸려있어, 앞에 게. 얘가 2야. 그럼 K 뭐뭐 가능하냐? 뭐뭐 되는데? 뭐뭐 돼? 5, 6, 7, 8, 9 까지. 아니, 뒤집어서 빼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해. 얘가 사, 여기 2로 맞춰봐. 아, 그,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니? 자, 그래. 그래, 알았어. 맞춰. 10. 오케이. 5, 6, 7, 8, 9. 이렇게 해줘? 초딩이냐? 몇 개야? 다섯 개. 아, 다섯 개. 이게 의미라고, 지금. 그럼 실제 얘를 찾을, 내가 A4라고 하는 걸 찾고 싶으면 얘를 알아야 찾는다, 그죠? 얘가 이렇게 갈 거야,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딱 1인 줄 알았어. 이해했나요? 문제 이해 됐어, 여기까지? 자, 해석은 된 거야, 이제. 아, 뭐만 알겠다, 그쵸? 해본 거야, 지금. 아니, 마찬가지야. 나도 이런 거 처음 봐. 내가 외우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자, 그럼 다 가자. 이거 구해라, 이게 문제야. 그럼 A에 찾으란 얘기네. A에 찾으란 얘기지. 그래야 집어넣고 뭔가 종이를 하겠네, 가지고. 그럼 난 계산하겠지, 여기다가.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관건이네. 어, 나이 좀 있는데? 재영, 어떻게 할까? 다 해봐, 또 해봐. 계속 해봐. A4는, 아, 그럼 또 얘가 또 뭐 얼마야? 4니까 이게 아마 7분의 1. 크다, 아니다, 아니다. 6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얘가 K분의 5 끌고 와서 작다. 얘네다 3 집어넣는 거야, 3분의 1. 야, 이렇게 얘가 잡으려니까 또 5배, 10, 15, 5배, 30. 아, K는 16부터 29까지. 몇 개야?
그것도 안 되냐? 16부터 29까지 몇 개야? 16부터 29까지 그러면 29에서 15를 빼. 14개. 아닌가? 15. 맞잖아. 그래서 규칙 보여요? 아, A1은 1이라고 그랬어. 아, 하나야. 얘는 두 개야? 다섯 개야. 얘는 넓다. 어떻게 됐지? 얘는 막 점을 때려. 하나 늘었다. 세 개 늘었다. 아홉 개 늘었. 그런 느낌이 그다음에 아마 27개 늘려라? 그래요? 끝! 이런 캐릭터 하나 아니야. 얘 버릇들이면 시작할 때 이거밖에 안 돼. 이거는 느낌을 보는 거긴 한데 뭐 시험보다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느낌은 아 입시겠다 그러니까 찍어서 하긴 하겠지만 이걸 평소에 연습을 하면 시험 볼 땐 이것밖에 안 보여. 참고로 내가 수혈할 때 그랬잖아요. 수혈은 요거 이겨내야 된다. 지금 고3 애들이 지금 딱 여기 하고 있어. 지난주 여기 했거든. 지난주에 미적분을 내가 이거 장난치는 걸 한 네다섯 개 줬더니 애들 거의 맛 갔어. 정신을 못 차려. 딱 전교 1등 한 새끼만 받아들여. 요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앵 갖고 장난치는 게. 근데, 연습해야 돼. 해봐야 나중에 한두 개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A는 어떻게 구할까? 아니, 문제가 이렇대요. 자, K분의. AK. 그런데 얘는 M 플러스 3분의 1 작다 M 플러스 1분의 뭐 이런 느낌이래요. 나 뭐 구할 거죠? 여기서 뭘 구할 거예요? 에? 이거 구한다고요? 아 이거 AK 아니지. 나 뭐 구할 건데 얘를 만족하는 K가 몇 개 있냐를 구해야 그 다음번째 한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K 구할 거야. 그럼 K를 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뒤집어. 여기 뒤집으면 AN분의 K. 아니 얘 구할 거니까. 그럼 얘가 뒤집히면서 N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는 N 플러스 3가 되고. 문제 있나? 자 양분의 AN 곱해. N 곱하기 AN 같다. N 플러스 3 곱하기 AN. 문제 있나요? 문제 있나요? 근데 양변에 뭔가를 곱하면 부등식에서 부등호가 바뀔 때도 있잖아요. 언제 바뀌죠 부등호가? 음수가 되면. 나 양변에 뭐 곱했지? AN. 근데 AN이 양수인가? 개수인데 그지? 음수는 안 나오겠지. 부등호 안 변하겠지. 얘 돼? 내가 만약에 제리마 너한테 야 이거 몇 개야? 야, 그럼 너 뭐라고 할 거야? 아 11. 이거 몇 개야? 11, 12. 아, 두 개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요런 게 계산이 안 돼. 어렵다고.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아까 알려줬잖아.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13에서 10을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야 돼. 둘 다 눈이 없으니까. 민실아, 이게 대단한 얘기냐? 둘 다 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돼. 대단한 얘기인가? 자 그러면 둘 다 눈이 없어. 그럼 어떡하라고? 아니 K 몇 개냐? 라고 물었으니 여기서 이걸 빼. 그리고 하나 더 빼. 빼면 N 곱하기 A를 집어준다. 그럼 3배 AN 하고서 어떡하라고? 하나 더 빼. 그게 A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식을 끌고 올 줄 알아야 돼. 했더니 뭐 나왔어? 정하시. 몇 번 점화식? 6번 점화식. 야 이놈아 한 달 됐다 한 달. 그걸 또 까먹으면? 어 나 정말 저 새끼 저거. 아니 그렇게 많이 까먹어요? 너 식 웃는 표정이 없어요. 이게 실력이야. 이게 써지는 하나쯤에 안 돼.
연습해야지. 연습해야지. 이런 게 거의 수혈 파트 때문에 생기는 문제 전부 다 이런 거지. 그러면 나올 때마다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막상 들어보면 들을 만은 해. 근데 니들 해보면 니들 소문은 안 돼, 잘. 하나쯤 안 된다. 계속 나올 때마다 반복해. 그러면 얘 정화수를 위해 나는 AF 할 수 있거든. 그럼 또 뭐가 필요한 거야? 손맛이 필요한 거야. 그 지난주에 고3때 그 수업을 쫙 했더니 애들이 다 와가지고 선생님 정화수 프린트 좀 주세요. 다 까먹었어요. 또 한 10명 받아갔어. 내 준 정화수 프린트 알잖아. 내가 그 프린트를 20년 썼는데. 아니 20년 더 하지 말까? 17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풀 줄을 알아야 되겠지. 내가 일명 정화식을 1번부터 쭉 번호 수를 만들어둔 게 있다고. 정형화되어 있는 게. 총 나는 번호가 11개가 있었어. 그지? 그지? 근데 그 중에 얘는 6번 풀이법이거든. 얘 가장 흔하게 나오는 풀이법이야. 6번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었느냐? 라고 또 내가 한 줄을 쓰면 갑자기 은실이가, 아, 그럴 거야. 내가 은실이 시험 볼 때 빼서 힌트만 한 줄만 써도 또 은실이 점수가 심해서 올라가. AM 플러스 1 더하기 얼마는 산 무조건 꺼내서 AM 더하기 얼마라고 쓰세요. 이렇게 무조건 만들어진다. 이 점화식은 기억나지? 그래서 이 네모값이 똑같은 게 들어간다. 그래서 알파라고 해보자. 그럼 3알파 넘어가면 2알파인데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이 자리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돼. 근데 다시 한번 써주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은 3배의 AM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딱 보니까 왠지 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딱 보니까 니들은 그런 생각 안 들지? 난 답 나왔어. 자 우선 내가 하고 얘기합시다. 응?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정화식 할 때 얘가 N번째다. 얘는 n 플러스 1번째고 맞나요? 그래서 1 집어넣어라. 그럼 a 1-2분의 1이 초항인거다. 이게 첫 번째 항이다. a 2-2분의 1이 두 번째 항인거고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고 하자. 그럼 얘가 n번째,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다. 그래서 n번째에다가 3을 곱하면 그 다음에 나오면 된다. 그래서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초항이 얼마나? 얘가 초항이겠지. 근데 a 1값 얼마래? 1이래. 그러면 2분의 1이 초항인 거야. 공비 얼마야? 3. 그러니까 아, AN 마이너스 2분의 1은 1 집어넣으면 A1 마이너스 2분의 1이 초항인 거고 공비값이 3에 N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야 되나 보다. 근데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3에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푼다. 얘만 넘기면 AN인 거야. 이거 정하실 거예요. 야, 다 까먹었다. 나 이거 어떡하지? 가서 해, 오늘. 이거라도 해. 우선은. 근데 내가 더 안 쓴 이유는 이것 때문에. 양변에 이 나와. 분모가. 그럼 얘는 얼마겠어? 이거 이거네. 3에 n-1. 그럼 얘가 뭔 말이야? 시그마, equals up to infinite까지 20 곱하기 3분의 1에 n-1승인 거지. 초항 얼마야? 3, 20. 공비 얼만데? 3분의 1. 등비수열이지? 무한급수지? 무한등비급수야. 공비값 3분의 1이야. 수렴해. 얼마로? 무조건 1-r분의 a라는 답으로 수렴한다. 이게 답이야. 문제 한번 해석해봅시다. 초항이 9자리인 등비수열이 있대요. 그렇대요. 공비를 몰라요. 그런데 AN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네요. 근데 얘가 무슨 뜻이? 시그마는 뭘로 보라고요? 더한다. 그냥 더한다. 어디를 넣을 때부터 더해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어디까지 더해요? 무한히 더해요. 이 더한 값을 뭐라고 하겠대요? AN이라고 하겠대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끌고 나서 얘 가지고서 A를 구해서 제가 넣으면 답 나오지 않을까 느낌에 맞나요? 그런데 A는 무슨 색인데요? 멍청이 식만 보지 말고 응? 얘 무슨 색이에요? 등비 색인데 등비 쉽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써야 돼 우리? 공들을 R이라고 한다면 공들 모르니까 얘가 9 곱하기 R의 n승이야 이거 얘는 뭔데? 9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승이겠지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가 그럼 얘가 초항이야 공비가 뭔데? R 무한 등비 급수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런데 문제가 초항이 9 곱 등비세인데 얘가 나왔다는 얘기 있잖아 답이 뭔가가 이 계산 결과치가 AN입니다 한 거니까 뭐가 AN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공비라고 하는 계산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뭐가 나오지 그 값이 1-R분의 A 이렇다고 요게 AN이래요 R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해하나요? 그냥 말이야 말 그냥 그럼 계속하는 거야 계속이 대단한 게 아니고 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이게 뭘까 멍때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학은 자 근데 얘가 AN이래 얘가 근데 이 값에서 얘가 내가 AN 플러스 1이라고 썼으니까 실제로는 이 값을 AN 쓰면 이게 AN인데 이런 느낌을 가면 9 곱하기 R에 N-1승 아닐까 이거? 아니 원래 AN은 이거잖아 얘가 이거라면 그 결과치가 이렇다고 문제의 조건을 줘서 흔들어서 만든 거고 그럼 둘이 같아야지 그럼 얘 지워 그럼 R 남겠네 9도 지워 그럼 1-R분의 R이 1이야 이거 R은 2분의 1이네 A 구했네 그리고 지워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시그마 N 이고 1섭대 인피니트까지 아 무한히 더해라 그럼 A값이 초항이 9죠 공비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N-1승 곱하기 다시 A 플러스 1이니까 9 곱하기 2분의 1의 N승 이렇게 써야 되겠네 다시 한번 정리 좀 했더니 시그마 n 이고 1서부터 인피니트까지 갈 거고 99 곱하기 2분의 1 할 거예요 2분의 81 꺼내고 2분의 1에 N-1승 어 이거 등비수열이네 무한 등비급수네 공비가 2분의 1이네 아 수렴하겠네 얼마로? 1-R분의 A 답이 그래서 8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새끼들은 말을 안 해 곱하면 이게 4분의 1인 말이야. 응? 4분의 1. 안 해주는 게 아니야. 지들도 모르는 거지, 사실. 그치, 얘랑 곱했잖아. 내가 하나 빼내고. 4분의 1이지. 4분의 4분의 3. 그러면 81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얼마냐? 4.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3 띄면 27. 2 곱 54. 이렇게. 지금 얘를 보니까 SA 값이 있긴 하네. 첫 번째 보이는 풀이는 이런 상황이 들긴 하는데 SA 값이 EN-1분의 N이래요. 그럼 SN-1을 이용해서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얘가 하나 줄일 거니까 N-1, EN-1 이렇게 돼요. N 대신 N-1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R을 빼시면 뭐가 나온다더라? AN 나온다더라 맞아요? 근데 분모가 달라서 뺄쓰면 안 돼요 그치? 산수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느낌이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방법 바꿀지 고민해봐야 될 그런 느낌이 얘만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바꾸자 방법을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이 하나 듭니다
무한급수 1서부터 인피니트가 더하세요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죠? SL을 구하죠? 그러니까 limit L을 무한히 보내자 해놓고 나서 일단 SL을 묻는다고. 근데 이 값이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얘가 limit N이 무한히 갈 때가 되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2N-1분의 N 된대더라. 그럼 얘가 2분의 1이겠네. 그러니까 실제 이 값은 2분의 1이겠네. 다시 말해서 저 느낌이지. 시그마 1서부터 인피니트까지 AN 더하기 2배 AN 플러스 1 되있는데 각각 찢어풀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요 좋은 표현 자체가 시그마 1서부터 인피니트까지 AN 저쪽 2 따로 빼내고 시그마 N 1서부터 인피니트까지 A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이거지. 그럼 얘는 끝나버린 건데 여긴 약간 달라. 뭐가 다르냐? 여기는 가만히 보면 1 집어넣으면 A2부터 더해요.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무한히 더하세요.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하면 뭔 차이가 나? 얘는 A1부터 더하는 건데 얘는 A1이 없어.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서 A1을 빼면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값 자체를 다 더해보니까 2분의 1이래. 그럼 이 값은 쭉 가는데 A1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A1부터 다 더해야 여기 2분의 1 나와 지금. 근데 얘가 없어. A1 얼만데? 일단 1 집어넣어야지. 그럼 1이네. 그럼 얘가 2분의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이 값이. 얘는 뭔 말인지? 됐어요?